속보. 요즘 만나면 오징어 게임 이야기. 달고나 붓기에 빠진 전 세계. 배성재도 뽑아봤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본조비의 It's My Lif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요즘 만나면 오징어 게임 이야기. 달고나 뽑기에 빠진 전 세계. 배성재도 뽑아봤다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인기가 계속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고 있죠. 지구 전체가. 저도 오징어 게임 보고 꽤 초반에 저도 정주행을 한 다음에 또 한 두 번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달고나 뽑기는 단체 게임도 아니고 워낙 해보기가 쉽기 때문에 추억팔이로 도전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팔더라고요. 저랑 유지혜 씨도 생방 전에 잠깐 인방을 하면서 조금 전에 달고나 뽑기를 해봤는데 예 확실히 그 국자로 막 뜨겁게 방금 만들어서 팍 찍어가지고 약간 흐물흐물한 느낌이 남아있을 때 하던 거랑 지금 이제 완제품을 딱딱해진 채로 하는 거랑은 이게 다르네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핫한 오징어 게임. 참고로 다음 주 너까지 마피아 시간에는 오징어 게임의 신스틸러 배우가 베텐에 오십니다. 싫은데? 네, 곽자형 배우. 그리고 오징어 게임만큼이나 핫했던 드라마 DP의 헌병대장, 대대장 현봉식 배우님이 오시니까 다음 주 너까지 마피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방사수도 하시고 그 전에 생복방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러블리즈 지혜 씨와 꽃묘꽃묘회 대신에 생방송이기 때문에 쿵짝쿵짝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스피드 퀴즈 할 예정이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지혜 씨 얼굴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보는 라디오 고릴라를 켜시거나 카카오 TV를 켜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계절이 바뀌는 순간을 즐기게 되었다. 아내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를 초대하는 일이 많아졌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달콤한 초콜릿이 마구 땡긴다면, 지혜와 통화가 하고 싶다면, 지혜와 달콤살벌한 스피드 퀴즈를 하고 싶다면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지혜랑 정말 쿵짝쿵짝해. 알고 보니 축자랄 러블리즈 지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자랄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이걸 냉큼 접수합니까? 네. 지난주에 생방송 전에 인방 타임을 잠깐 가졌는데 네, 여러 가지 그렇죠. 게임을 하다가 네. 12일에 경기가 있는 대한민국 대 이란전 최종 예선 결과 맞추기 놀이를 했었죠. 네. 그래서 밥사기를 했었는데 저는 1-0 한국 승리를 걸었는데 제가 1-1을 걸었죠. 하지만 결과는 1-1 무승부가 됐습니다. 와, 저 예. 이런 거 진짜 잘 맞추거든요. 아, 정말 제가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네. 이란전 원정 승리 중계 한번 하는 건데 다 되는 듯 했지만 너무 원통했습니다. 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가 이겼네요. 아무튼 경기 끝나고 놀리듯이 네. 본인이 맞췄다고 계속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열받음이 더 폭발했었고요. 예. 오빠가 맛있는 밥 샀어요. 이미 샀습니다. 네, 예. 샀습니다. 비싼 거 샀습니다. 예. 아, 무승부된 것도 열받는데 밥을 샀고요. 아, 너무 좋지. 자, 아무튼 스포츠. 축구 축자랄이 된 김에 네네. 축구 좀 많이 더 좋아해 주시고 아 그죠 축구 좋아하죠 오빠. 축구장도 좀 놀러 오시고 놀러 가면 맛있는 거 사주십니까? 그럼요 아 네. 오예 얼마든지 그러면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왕갈비? 네 자 8810님 지혜 씨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나요? 저는 공원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푸는데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그 지금 시국이 안 좋아지기 전에는 약간 노래방, 홍코노를 즐겼었는데 예.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풀면 스트레스를 따로 어떻게 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빠? 쌓아놓습니까? 네.
쌓아놔요. 그냥. 사람이 그러기 어려울 텐데 그냥 쌓아놓기가 뭔가로 풀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빠는 뭐로 푸세요? 저는 당연히 누가 봐도 뻔하죠. 먹을 걸로 푸고 먹을 것과 혹은 먹을 것을 함께하면서 뭔가 보는 거. 아~ 예, 영화를 본다거나. 아, 저도 약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네. 뭔가 다른 걸 또 이제 곁들이지 예, 마시고요. 네네. 예. 아 술이요? 취하지 마시고. 네네. 최근에 땡스타그램 보니까 옥상에서 별을 보셨던데. 네. 예. 어 별이 생각보다 잘 보이더라고요. 어 집 옥상에서. 어 네네. 오 뒤늦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잘 보여가지고. 요즘 하늘이 워낙 맑으니까. 어 맞아 맞아. 밤하늘도 꽤 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어 좋습니다. 최지연님 드라마 런온 좋아했던 것도 환승연애 잘 본 것도 저랑 취향이 지혜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명 드라마 있나요? 명 드라마? 저는 멜로가 체질. 멜체. 멜체. 어 이병헌 감독님. 아 네 맞아요. 예. 멜체 가사 아, 대사가 주옥이죠. 그래요? 네. 몇 번 보셨어요 그거는? 멜체는 전 진짜 많이 봤어요. 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세 번, 네 번 본 것 같아요. 서너 번 봤는데. 네. 그렇죠. 다들 이제 지혜 씨가 멜로가 체질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네네. 다른 것도 추천하실 만한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요즘에는 뭐가 있지? 원더우먼? 원더우먼? 네. 어. SBS 드디어 드라마. SBS 드라마 하나 나왔네요. 네. 원더우먼.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쿵짝쿵짝해 잠시 후 2부에는요 청취자분께 전화 연결할 겁니다. 대텐으로 미리 문자 참여를 해주시면 그중에 지혜씨가 마음에 드는 문자를 골라서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랑 재밌는 스피드 퀴즈 풀 건데요. 맞히는 문제만큼 알파벳 봉지 초콜릿을 보내드립니다. 초콜릿 너무 먹고 싶다. 지혜가 문제 내는 스피드 퀴즈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전화해달라는 어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쉬운 주제, 어려운 주제, 복불복으로 주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잠시 후에 2부에 연결해 볼 테니까 스피드 퀴즈 풀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신청 문자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스피드 퀴즈 신청 문자를 기다리면서 먼저 여러분이 지혜 씨와 통하는지 확인해보는 맛보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0곡의 지혜 퀴즈. 자 어떤 코너인지 지혜 씨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제시하는 질문에 제가 생각한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A4 용지에 비밀리에 적어놨고요. 배디가 청취자 보시 되어서 질문을 10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 네 또는 아니오라고만 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정답을 보내주세요. 예. 저랑 통한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시작해보죠. 오늘 10곡의 지혜 퀴즈 질문은 이겁니다. 유지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은? 입니다. 아 너무 고르기 어려웠어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아, 네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을 일단 오픈하면 안 되겠네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은 전에 오픈했나요 제가? 했었나요?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늘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걸 어떻게 아냐라고 하신 분 있고 두루치기. 어 아니에요. 일단 한 질문 하나 썼어요. 네네. 자 아니고 지혜 씨가 A4 용지에 미리 답을 적어놨고요. 과연 유지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열 고개로 물어보고 싶은 예리한 질문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루치기는 아니고 한식인가요? 양식인가요? 이거 한식인가요? 양식인가요? 죄송한데 좀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식입니다. 한식입니다. 네. 예. 깡깡. 예. 자, 그럼 이거는 매운가요? 아니면 뭐? 안 매워요. 안 매워요? 네. 어허, 알겠습니다. 매콤한 맛이 아니다. 네. 의외네요. 보통은 이제 매콤한 거를 뭔가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의외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질문. 어떻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인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제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채팅창에 아 이거 맞추면 질문 하나 날아가지? 답은 오빠 말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뭐. 네네. 아 안주로 많이 먹나요? 안주로 많이 먹나? 저는
안주로 많이 먹죠. 아 이걸 먹을 때 아 안주로 많이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먹을 때 술을 많이 드시죠. 사람. 아 그래요? 네. 유지에만 이거랑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아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술을 같이 곁들이나요? 네네. 뭐지?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 이걸 안주로 먹어야지가 아니라 이걸 먹을 때 술을 먹어요. 그래요? 자, 국물 있는 음식인가요? 아, 아니 없습니다. 국물 없다. 어허. 해산물인가요? 고기인가요? 고기입니다. 고기다. 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고기고. 지금 되게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요?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일곱 개 질문했습니다. 저랑 먹은 적 있습니까 혹시 이걸? 오빠랑 없어요. 없다. 네. 없어요, 없어요. 오빠랑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가? 없어. 스님이 파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정 용국 스님이 파냐고. 아, 아. 아니다. 아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네. 용국 스님 메뉴판에 아니야. 있다 없다. 네, 메뉴판에 있다 없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본인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작진도 이게 맞는 답인 것 같대요. 아, 있는 진짜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예, 뭐지?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는데 아 뭐하지? 과연 이쯤 되면 근데 거의 알잖아. 오빠도 약간 눈치채지 않았나요? 용국 스님네 가게에 있는 메뉴면 저희가 먹었겠죠. 네. 왜냐면 메뉴 올킬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거기 없다는. 아 그때 거기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왜냐면 그때 용국 오빠가 말해줬었거든요. 뭐라고요? 없을 거라고 이제. 이제 없을 거라고? 채팅창에 뜯어먹나요? 뜯어먹을 수도 있죠. 네, 10개 다 했어요. 질문 끝났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10곡의 질문. 지혜 씨가 적은 게 뭔지 알 것 같다나 통한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자,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옵니다. 자, 유지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 10곡의 퀴즈를 해봤는데요. 지혜 씨가 미리 적어놓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짜잔! 갈비입니다. 갈비. 네. 예. 애매한 답이네요 좀. 네. 아니 왜 애매하죠? 용국 스님 가게에서 분명히 LA 갈비는 먹었는데 지금은 메뉴에 없어졌대요. 아 맞아요. 근데 LA 갈비는 양식이잖아요. 네? LA. 아 LA이기 때문에. 네. 아 이것은 한식이 아니다. 네. LA 갈비 양식이죠. 제가 말한 거는 그냥 돼지 갈비. 알겠습니다. LA. LA 갈비기 때문에 네. 갈비는 한식이 아니다. 나는 한식이라고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한 거는 이동 갈비 같은. 킹 받는다고 하신 분들 있고. 이제 본인 얘기한 건 이제 뭐 수원 왕갈비 같은 갈비. 네, 그렇죠. 약간 이제 양념 갈비로 해가지고 구워서 이제 약간 네모나게 썰어서 밥 위에 올려서 먹고. 나중에 뜯어 먹을 수 있고. 냉면이랑 같이 먹고.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LA 갈비랑은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LA 갈비는 확실히 좀 더 짭짤하고. 네. LA 갈비는 다 뜯어 먹어야 되잖아 손으로. 양식이다. 네, 양식. 아 양식이죠. 그 앞에 LA가 붙어 있잖아. LA. 이거 반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생방송이라 그렇죠. 망설이게 되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LA 갈비는 아니고 그냥 갈비 보내신 분들만 정답을 인정했고요. 정선영님, 7777님, 6382님, 2255님, 6217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10곡의 퀴즈 한번 빠르게 더 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10곡의 지혜 퀴즈 질문은 나의 보물 1호. 네네. 잠깐만, 제일 좋아하는 음식 1호, 1순위 뭐예요, 그러면? 1순위요? 나 지금은 떡볶이. 아. 자, 10곡의 퀴즈. 나의 보물 1호. 물건인가요? 네. 물건이다. 자, 사람은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오래된 건가요? 새로운 건가요? 저에게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 참, 뭐 질문해도 알기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죠. 아, 갖고 있다. 네, 다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집에 있나요? 유지혜 씨 집에?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아, 우리 집에도 있다. 네. 보물 1호. 어허. 전자 제품인가요? 네. 오, 전자 제품이다. 이게 보물 1호가 될 수 있나요? 전자 제품이라고 항상 신형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 일단 채팅창에 소주잔. 아, 진짜. 아니고요. 뭘까요? 누군가 물려준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산 건가요?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것이다. 네네. 아하. 팬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정답. 전동 칫솔. 아, 아니에요. 꼭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죠. 네. 아, 전동 칫솔은 네. 아니다. 팬들에게 보여준 적 있습니까? 이 물건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팬들은 알 수도 있겠는데? 오호. 근데 막 그걸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예. 비춰준 적은 있죠. 채팅창에 비시리님 늘 갖고 다니나요? 아니요. 집에 두고 다닌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자, 벌써 9번째 질문 했고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자. 빨리. 마지막. 쉬운 걸로 해주세요. 아, 이거 참 이거 질문 마지막인데. 이걸로. 네. 영화를 보게 됩니까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도구인가요? 그걸 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 고개가 끝났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유지의 보물 1호 알겠다 하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는 유지혜 씨랑 스피드 퀴즈 할 거니까 스피드 퀴즈 하고 싶은 분들도 어필 문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받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재봉틀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주 냉장고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빔 프로젝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워터픽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좋더라고요. 예. 아, 좋아요? 벌써 네. 썼어요? 네, 그죠. 그렇군요. PMP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아, 리모컨. TV 봐야 되니까. 그죠. 하루 종일 드라마 봐야 되니까. 자, 데리어 천가 듣고 2부에 들어오죠. 배성재 텐 생방송 특집으로 러블리즈 지혜씨와 쿵짝쿵짝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는 본격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통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아까 지혜씨가 나의 보물 1호. 네네네. 라고 열 곡의 퀴즈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엄청 그 여러 가지 맞춰서 일단 전자제품이라고 하니까 네네. 보통 전자제품이 보물 1호 되려면 어떤 스토리가 있을 수 있죠. 네네. 부모님이 이걸 물려주셨다. 처음으로 사주신 거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고 팬들이 뭐 돈을 모아서 사줬다. 이런 보물 1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뭘까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저의 보물 1호는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이라고 쓰셨어요. 정말, 아니 근데 네 그죠. 갯마을 차차차 어르신 쓰는 것처럼 쓰셨는데 텔레비전. 맞아요. 왜 이거, TV예요? 아, 전 텔레비전이죠. TV가 아니에요. 텔레비. 네, 텔레비. 네, 왜요? 뭔가 제가 집을 자취하면서 처음 선물 받은 TV이기도 하고 네. 저에겐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드라마 봐야 되니까. 네.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땡플릭스도 봐야 되고. 되게 막 엄청 크고 고급 TV라서가 아니라 그냥 네. 내가 항상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창이니까. 네, 그렇죠. 그거 없으면 전 완전 못 살아요. 팬들한테 보여줬다는 건 그런 TV를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뭐 보고 있다 자랑한 거네요. 땡스타에. 네, 맞아. 그건 그 기계를 보여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비춰만 줬다 했잖아요. 정말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그렇죠, 열받는 느낌. 네. 자, 박성현님 마치셨고요. 7421-5152-1199 진초롱님까지 집에 75인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집에 되게 조그만 TV 있어요. 아, 그래요? 몇 인치지? 그게 한 40인치?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기도 하고 아닌가? 저 어떻게 알아요? 75인치 그렇게 대형은 TV 다이가 아니다. 네, 정해져 있어서 네. TV 그 놓는 칸 예, 이제 올려놓는 네. 예, 테이블 네. TV 테이블 네. 네. 다이
다인은 이제 죽는다라는 영어의 뜻이죠. 진짜요? 네. 아이고 예. 우리 엄마가 쓰는 말을 써버렸네. 아, 많이들 쓰시죠. 아, 그래? 방송에서 안 쓸 뿐. 커피 쿠폰 정답자 5분께 보내드리겠고요. 자 이제 지혜 씨와 쿵짝쿵짝해 하는 시간입니다. 지혜 씨가 선택한 문자에 전화를 하면 청취자분이 1번부터 8번까지 골라서 그 카테고리의 주제, 유명인사, 동물, 직업, 외국 영화 제목, 드라마 제목, 경제 용어, 외국 가수 이름, 사자성어 이렇게 있습니다. 1분 동안 스피드 퀴즈를 하고 마친 만큼 알파벳 초콜릿을 드리니까 지혜 씨가 문제 잘 내시고 청취자분께서는 잘 맞춰주세요. 자 지난주 하이라이트는 역사 속 인물 설명을 하면서 셰익스피어를 셰씨라고 알려줘가지고 셰익스피어 아, 대문호 셰익스피어 선생님이 셰가놈이 됐어요. 아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외국 그 역사인물 대신에 사자성어로 바꿨습니다. 외국 사자성어요? 아니요. 그냥 사자성어. 아, 그냥 사자성어. 네. 그리고 깜짝이야. 외국 배우 대신에 외국 가수로 바꿨고 네. 그리고 외국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을 모자 쓴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아니 맞추셨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스피드 퀴즈 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소개해 주세요. 네. 2996님께서 오늘 달고나로 입고 온 지혜와 달달하게 퀴즈 풀고 초콜릿 한 가득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제가 오늘 달고나룩을 입고 오긴 했지만 네. 성공을 하지 못했기에 네. 아쉽지만 다음에 연락하게 좀 부담스러운데 갈게요. 마이크에서 조금만 입을 떨어뜨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콧소리가 다 들려요. 자 다음은요. 저는 그러면 7282님께서 마기꾼이 아니었던 노 마스크 지혜가 설명을 얼마나 잘해줄지 기대됩니다. 제가 한번 잘 맞춰볼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분 너무 문자가 마음에 드네요. 그래요? 네. 7282님한테 해볼까요? 네네. 유지혜는 마기꾼이 아니다. 네, 네, 오늘 마스크 정말 몇 달 만에 벗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입니다. 네. 예, 본인 소개를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인수지사는 임영이입니다. 임영웅? 불러주세요. 임영웅? 익명이. 아, 익명이님. 네. 네, 저 임영웅님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지혜 씨랑 통화하고 싶으셨을 텐데 스피드 퀴즈 몇 번 카테고리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부터 8번까지. 3번. 3번은 과연. 자, 제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예요? 직업. 이거 직업. 쉽겠다. 직업 카테고리.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직업 카테고리 스피드 퀴즈 시작. 네, 비행기 타시는 분. 스튜어디스. 그러면 아니요. 스튜어디스는 영어 말고 한국어로만 해요. 승무원, 승무원. 맞아요. 헬스장 선생님. 헬스 트레이너. 맞아요. 이걸 인정해 줘야 되나? 그러면 플룻 부시는 분. 어디 플룻 부시는 건 아니 이거 플룻 부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다. 그거네. 예. 이거 그럼 다른 거 할게. 플룻 부시는 분과 비슷한 느낌 뭐죠? 꽃 하시는 분. 꽃 플로리스트. 맞아. 그 술 만드시는 분. 와인 만드시. 뭐라 이거 뭐죠? 샴페인 아닌데? 샴페인. 와인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바에서 일하는. 바에서 일하는 분? 소믈리에. 아니 바에서 일하는 분. 바텐더. 맞아요. 그러면 이거 특이해서. 끝났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자, 몇 문제인가요? 네 문제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아니 와인 만드시는 분. 와인은 사실 공장이나 그래요? 예, 포도밭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겠죠. 이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맞죠? 칵테일 만드는 분? 칵테일. 이게 와인이 아니죠? 칵테일이구나. 예. 예, 손으로는 잘하고 있었는데. 네네. 자, 익명이님. 네. 예, 그 러블리너스신가요? 잡덕이라고 할게요. 잡덕으로. 지혜 씨와 하고 싶었던 말씀 있습니까? 사실 지혜 실물 본 적 있는데. 진짜요? 네, 데스팅 활동할 때.
근데 확실히 실물 미녀는 맞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봉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자, 아, 5년 전 기억인가 보네요, 그죠? 아, 네. 어, 그러네. 네. 되게 오래됐구나. 그나마 지혜 씨가 하기 좋은 카테고리 직업을 다 날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성격을 좀 느리는 듯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리게. 뭘 느리는 듯 해요? 아니,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 못 플룻 설명하는 거. 분을, 네, 플로리스트를 플룻 부는 분이라고. 아, 헷갈렸어. 플룻. 아.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아 정말. 아,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플루티스트 아닐까요? 아, 아 비슷하잖아요. 플루.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어 그러면 8774님 치과 갔다가 지혜님 보고 입덕한 6년차 팬입니다. 어. 야간 근무 중인데 지혜님과 게임하면서 월급 루팡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어. 어, 저 궁금해요. 제가 치과 갔다가 만난 적 있나? 어, 굉장히 귀한 팬이네요. 네. 그 치과에 간 유지혜 씨를 만났다는 건 이것은 정말 그러니까. 어, 60억 분의 1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 6년 전에 제가 치과를 갔구나. 아, 네. 자주 다니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저 치과 무서워했는데. 그래요? 네, 저 이분께 통화 연결을 해볼래요. 8774님께. 네. 예. 6년근 러블리너스. 예. 임플돌과 만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 동기인가? 진짜 쉬운 걸로 했으면 좋겠다. 자, 여보세요. 네, 배성재 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광주 사는 임명주입니다. 아, 광주광역시인가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임명주님 치과에서 어떻게 만나신 거죠? 아, 그 제가 예전에 그 치과에 그 스케일링 하러 갔었는데요. 네. 아, 거기에서 TV에 그 러블리즈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하. 거기에서 그 지혜님이랑 그 미주님이랑 그 소같이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아. 그 재밌어가지고 그거 다 챙겨보다가 입덕하게 됐습니다. 네. 어, 아, 난 또 치과에서 날 봤다는 줄 알았어요. 아, 귀한 그 임플란트 지혜를 본 게 아니라 예전에 네. 그 리얼리티 예능을 어, 할 때. 네네. 예, 이상한 너무 재밌었죠. 나라의 러블리즈. 네, 너무 재밌었죠. 아, 이나라. 네, 이나라. 네, 알겠습니다. 수갑즈, 그죠? 맞아요, 수갑즈였어요. 예. 자, 어, 카테고리 몇 번 골라보시겠어요? 3번은 8번 빠졌습니다. 하겠습니다. 8번 고르셨습니다. 자, 8번은 카테고리가 못해요. 사자성어가 아~ 나왔습니다. 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사자성어 가보겠습니다. 어, 너무 어려워. 자, 잠깐만.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아, 저, 네. 죄송해요, 진짜? 자, 준비하시고 시작. 3, 2, 1. 어, 내가 뭐야? 나. 무슨 말이죠? 아이. 아? 아이 말고 아이 말고 나를 뭐라고 해요? 네? 아 그러면 아 이거 바람인가? 저도 아, 네, 뭔지 모르겠네. 아,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면 어 성공하는 거 크게 성공하는 거. 와. 크게 성공하는 거? 뭐야 성 그게 네. 대기만성? 아 어, 맞아요 오 대박 어 이거 마이 땡땡 마이동통 맞아 어 그러면 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나 진짜 바본가봐 어 내 조상님 뭐예요 제 조상님 유비 어 유비 유비무한 어 맞아 어, 그리고 어. 아, 경기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세 문제를.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어, 이건 여기, 저랑 잘 통하는 거예요. 여기 유비무한이 어. 나왔어요. 예, 설명 센스 유비무한 있었고요. 아 다행. 마이 땡땡은 사실 굉장한 반칙인데. 마이가 왜냐면 아, 내가 맨 처음에 설명한 게 마이 그거예요. 아이 땡 아이 나 아이. 아. 말고 아이 미 마이 있는 거 중1 때 배우는 거 네 맞아요 성문 기초 아 거기서 그걸 연결할 아, 수 있을까요? 아, 아니 잘 어제 맞췄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 얘기하실 때 채팅창에서는 마이동풍이 많이 왔어요. 어 진짜요? 네 역시 대박 찰떡 리너스 아 역시 예. 아 땡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러블리너스들 예. 너무 좋아. 자 6년차 러블리너스님 네. 예, 지혜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실 거라 믿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새 봉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예. 팬들의 힘으로 역시 러블리즈가 저 너무 집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저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못하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지나갔어요, 그래도.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자, 아니에요. 또 소개해 볼까요? 아, 진짜. 1361님. 예. 이분 마음에 드네. 지혜가 깡깡이라면 저는 텅텅입니다. 지혜랑 마카마카 스피드 퀴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안 주고 싶어요, 이분은? 아니, 저는 이분은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나를 좀 커버 쳐줘야 네, 되는데. 제가 좀 설명 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데. 텅텅. 텅텅이라서 예. 좀 힘들 것 같고. 다음요. 8535님. 무슨 떡같이 설명해도. 찰떡같이 알아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 해볼래요. 히히히. 라고 한 말이네요. 네, 예. 이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8535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땡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네. 러블리네스. 땡땡이떡. 예. 자, 아, 빵떡이냐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빵떡은 정말 설명 잘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성재 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대전에 거주 중인 97년생 익명 김입니다. 익명 김님 네, 반갑습니다. 김님. 97년생이면은 제이 씨보다 연하시네요. 미스터 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왜 남자만 연결되냐고 하시는 분들. 아, 여자가 연결된 적 있었었나요, 저희? 지혜 씨랑 할 때는 모르겠네요. 또 맞아, 기억이 맞아. 안 나네요. 저도. 예, 자, 반갑습니다. 그 카테고리 뽑으실 수 있는데 지금 8번, 3번, 3번이 나가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3번 하겠습니다. 3번 빠져 있어요. 예, 83 빼고 골라주세요. 아, 83 빼고 네네. 그러면 5번 하겠습니다. 5번. 아, 제발 지금 미리 사과드릴게요, 근데. 자, 5번 카테고리. 뭐예요? 드라마 제목. 유지의 전공 대박. 분야가 나왔습니다. 자. 드라마 많이 아세요? 제가 재작년 건 좀 아는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시고 시작. 제가 방금 그 SBS 멜로 드라마.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도 있어요. 뭐야 이거? SBS 드라마 내가 재밌다고 한 거예요. 아까 방송에서. 뭐였더라? 히어로인가요 이분도? 여자 히어로예요. 히로인? 원더우먼. 네네. 그리고 얼굴 막 바뀌는 드라마인데요. 아, 그 무슨 여건데? 빅킹사이드. 맞아요. 그리고 애기야 가자. 에? 애기야 가자. 레츠고 베이비? 뭐야? 박신양 선배님 나오고. 예, 좀 2005년쯤에 했던 네네. 드라마인데요. 아, 그러면 97년생이라. 그러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 뭐? 아, 이거 아는데. 아, 이거 뭐더라? 아, 그러면 한소희 선배님 나온 건데요. 이거 약간 좀 되게 그래요. 세 문제네요. 사자성어나 드라마나 다 세 문제네요. 네네. 예, 마지막 문제 뭐예요? 마지막 부부의 세계. 되게 뭐예요 되게. 이거는? 되게 스펙타클한 거. 스펙타클이 나는 생각이 안 났어. 아, 부부의 세계는 아니잖아. 그거 했으면 알았을 텐데. 아, 그거 모르세요? 다모? 저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애기야 가자 모르세요? 눈이 열리네요. 이거 모르세요? 파리 연인. 노래는 아는데. 와, 대박. 97년생이라고요. 마음 아프다. 예,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호텔 델루나 이런 거 했으면 맞췄을 텐데. 아, 호텔 델루나. 태양의 후예도 있고. 아이유 했으면. 그러니까 아이유 하면 바로 호텔 델루나였을 텐데. 그러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도 있는데. 아, 그건 저희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옛날 걸로 가야 됩니다. 아, 옛날 게 설명하기가 좀 쉬워요. 진짜? 뭐예요? 사자성어의 문제. 자, 지혜 씨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딱히 할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 꽃며 보면서 팬 돼가지고 항상 응원한다고
예,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 원래 러블리즈 팬이라기보다 꽃녀꽃녀 보다가 지혜실 좋아하게 됐군요. 배텐보다 러블리너스로 많이 입덕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봉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5번까지 맞았습니다. 아. 자, 바로 또 연결을 한 분 골라주세요. 나는 시간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6887님께서 네. 스피드 퀴즈 저요 저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남자친구랑 제주도 가려고 완도항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희 시켜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여자분 같아요. 커플이네요. 저희는 커플 웬만하면 배척하는데 일단 이분 지혜 네. 씨가 네. 여자분 또 연결하고 싶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6887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에서 완도항 지금 금요일이니까 여행 가시네. 좋겠다. 네, 제가 오늘 제주도 진짜 가고 싶다 했거든요. 무조건 천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안 받으시네. 안 받으시네. 남자친구랑 재밌게 놀고 계시나 봐요. 아쉽게도. 그러면 다른 분들께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1031님께 연결할게요. 코로나 검체 채취하면서 살다가 얼마 전 퇴직한 리너스입니다. 여신지혜님 힘내라고 달달한 초콜릿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고생하셨으니까 예. 전화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퀴즈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커플 싸워라 라고 하신 분들 있고 1031님 여보세요. 배성재 텐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죄송하지만 카테고리 번호를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1번 남았나요? 예, 네, 1번 네. 잘 고르셨습니다. 1번이 좀 쉬울 수 있어요. 제가 봤는데. 1번은 유명인사. 자, 너무 좋다. 시작. 갯나이 차차차 여자 주인공. 신민아. 네. 강호동 선배님 말고? 유재석. 아, 말고요. 말고요. 신동엽 안자도 160 안자도 160 배호동 누구야? 아 그러면 MSG 워너비? 패스 아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아 이진호 선배님 말고 이진호 선배님이랑 같이 나오시는 분 개그맨 생각이 안 되네요. 다른 문제 주세요. 패스. 아 진짜요? 네. SES. 유진. 말고. 바다. 맞아요. 성재 오빠랑 친한 축구 감독님. 감독님이요? 차범근. 네. 자 이렇게 몇 문제죠? 세 문제 맞췄습니다. 나 오늘 진짜 못 낸다 문제. 유지혜는 세 개가 한 개구나. 아, 나 오늘 진짜 문제 못 내. 자 본인 소개도 못 드리고 저희 이렇게 문제만 풀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 네. 예 지혜 씨에게 5초 할 수 있는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새 봉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금요일 생방송으로 쿵짝쿵짝해 했습니다. 자 오늘 삼봉 유지혜 선생 모든 러블리너스들에게 세 봉지씩 줬어요. 사자성어도 세 봉지, 드라마도 세 봉지, 유명인사도 세 봉지. 국룰이에요 국룰. 너무 네.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요? 아까 뭐 169 누굽니까? 아 그 이수근 선배님. 아 골대는 그녀들 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셔야죠. 아 그러네. 아, 이제 와서? 그러네. 배종희 님이 설명 일부러 못하는 건가요? 세 개 맞추라고? 아니요. 속 터져 죽겠다는 분들 많아요. 아 설명해보세요. 어려워요. 청취자 공격? 예. 자, 지혜 언니 여자 팬인데 다음에 또 하면 제가 맞춰버릴 거야. 9992 님이 보내셨고요. 감사합니다. 가족 오락관에서 찰떡같이 맞힌 빵떡이가 진짜 대단하더라고. 이게 그냥 같이 지낸 세월이 아닙니다. 류천재. 맞아요.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생록방으로 지혜 씨와 금방 만납니다. 끝인사 해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요. 배치기의 마이 동풍이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여행 꿈꾸세요. 아이 마이 미.
다니엘 해니와 함께하는 20초 영어. 낚시하는 사람은 Angler. 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Real Angler.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꼭 갖춰야 하는 건 장카. Fishing Fashion. Go Fishionable. 장카. 사장님 웃음 짓는 세모 가게. 사장님도 돈 버시는 세모 가게. 매출 조회는 기본. 절세까지 도와주는 KT 세모 가게로 가게 경영을 손안에. 사장님 힘내세요. 세모 가게 있잖아요. KT 세모 가게가 세상